저기 보니까 또 기재님이 성경 박사라고 네, 예. 있는데 네네네 네. 저게 그 뭐 초등학생이나 유아만 하는 건가요? 아니면 어른들도 있나요? 저거는 어린 아이 만 3세부터 해서 성인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. 물론 문제지가 나눠져 있고 저거는 제가 배웠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저거는 타고난 유전적인 기질을 좀 파악을 하고요. 현재 성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까지를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주 양육자인 부모님이 체킹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5학년, 3학년, 뭐 3학년 이상부터는 성인까지 혼자 체킹을 해서 저희가 현실주의자인지 뭐 이상주의자인지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 구분을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검사예요. 제일 좋아하는 검사? 예, 좋아하고요. 저걸 통해서 예,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. 내 자신도 돌아볼 수가 있고. 그럼요. 저도 몰랐어요. 예. 저희 그 질문이 몇 가지가 있나요? 질문이 성인은 140문항이고요. 네. 그 다음에 아동 같은 경우는 86문항, 그 다음 청소년은 80문항. 그래서 한 4지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에서 하나씩만 답을 체킹하는데 어렵진 않으세요. 예. 그러면은 코딩 작업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까지 해드리니까. 저희 그러면 좋겠죠? 뭐 예를 들어서 A, B, C, D 있으면 네네. A가 몇 개 이상은 뭐 뭐고 뭐 B가 몇 개 이상은 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써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저걸 데이터로 해서 그냥 이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? 저거를 코딩 작업을 하면 네. 이제는 데이터가 쭉 나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는 그 문항마다의 이제는 척도가 있기 때문에 네. 나눠져 있거든요. 그걸 하고서 아, 이 사람이 이제 뭐 기질 성향이 어떻고 현재 성향이 어떻게 변하고 예,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. 아,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네네.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간 장애가 있다는 네네네. 게 아니면 기초소득자 이런 분들은 이제 무료로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. 나라에서 제공하는 정부 비용이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완전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. 그다음에 그 개인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서 네. 뭐 적게는 32,000원, 16,000원, 36,000원 내고 받으시니까 좋은 혜택이죠.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인들이 오면은 이런 적성 검사나 치료를 받으려고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? 이게 다 금액은 사실 뭐 센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.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제. 그러면은 기존에 받는 데서는 뭐 아마 필바테리 저희 용어로 이제 네. 필바테리를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몇 가지를 검사를 하는데 네. 저희는 그렇지 않고 이 아이의 그 욕구와 부모님의 욕구에 따라서 조금씩 작별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너무 저렴해서 모르게 저는 기준이 그래요. 그래서 TCA 같은 경우는 좀 인상하겠지만 예, 금액을 말씀드려도 괜찮나요? 예, 상관없죠. 저번에 제가 사실은 여기 제가 센터 운영하면서 현재까지는 10,000원에 있었어요. 만 원이요? 예, 너무 적죠. 어떻게 돼요? 그러니까, 어떻게 운영하세요? 예, 그러니까 저거를 제가 하면서 뭐 몇만 원 뭐 하는 것도 물론 뭐 하시겠지만 그냥 해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. 그래서 그냥 이벤트식으로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고 좋은 효과도 보고 이걸 위해서 아이의 문제점 보다는 사실은 부모님들의 문제점 아니면 부부들이 하면서 아 당신하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성향이 다른 거였구나 해서 인정하니까 오히려 부부 상담도 들어가면서 아니면 몰랐던 부분도 알게 돼서 좋은 효과가 되신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그냥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공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 저는 뭐 괜찮습니다. 나머지 것들은 뭐 3만 원에서 뭐 10만 원 안쪽이고요. 네, 그다지 큰 부담 같지 않게. 아 이게 다 다르군요. 네. 지금 검사진은 다 다르죠. 이게 그러면 약간 장기로 몇 달씩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받는 경우에도 저희는 그래서 바우처 금액은 이제는 뭐 37,000원, 36,000원 이렇게 끊고요. 그것도 저희가 정하는 건데 다른 기관에서는 원래 4만 원 이상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냥 제가 하는 거고 일반이 왔을 경우에는 치료 수업은 1회기당 4만 원 받아요. 네, 그러면은 한 달에 4번 정도 하거든요. 주 1회씩, 주 1회씩 해서 16만 원 정도. 네. 그렇게 진행되니까 어머님들이 부담되시기도 하시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또 저렴하게 하시니까 또 감사한 일이고요.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. 진짜 가격이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네요.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네. 또 없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또 자녀가 많은 요즘 자녀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은 부담되세요. 제가 놀란 게 이쪽에 와서는 다자녀가 많으세요. 이용인 지역에는 아이 셋 이상이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예, 그래서 여쭤봤더니 학부모님들이 우리 용인의 구름이 하늘이 자궁을 닮은 듯한 구름이어서 자녀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. 용인 쪽 남자분들이 다
좋은 거 같아요. 그 기본. 힘이 좋으신 것 같아요. 부부관계가 좋으신 것 같아요. 많이 오세요. 다산에 도시구나. 예, 되게 많으세요. 쌍둥이도 많고 다섯도 많고 그러세요.